팀장님, 점심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 그럼 마라탕 시킬게요. 이제 먹자니까 무슨 마라탕이야, 임마? 네? 아니, 아무거나 먹자면서요. 내가 자주 시키는 피자집 이름이 아무거나 피자야. 아니, 예. 그럼 거기서 무슨 피자 시킬까요? 아무거나. 아, 아무거나라는 피자도 팔아요? 아니, 씨팔려다. 종류와 아무거나 상관없이 네 맘대로 시키라고. 아이, 새끼 오늘따라 더패급이네.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쳐먹어? 에이씨, 부활하는 새끼들이 다 이 모양이니 내가 승진을 못하지. 어이, 씹새끼! 뭐? 참아주는 것도 오늘까지다.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 이 개씨! 아, 맞다. 다음 달에 명절 상여금 있다. 내가 이거 아직 말 안 해줬지? 아마 월급 두 배 정도 될 거야. 근데 방금 한판 뭐라고? 피자 한 판 시킬까요? 두 판 시킬까요? 넉넉하게 두 판 시켜? 네! 무슨 피자를 시켜야 잘 시켰다고 소문이 날까? 피자는 역시 파인애플 피자죠. 왜 씨발 깜짝이야! 너 뭐야!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집에 가! 저희 별이 터졌는데 돌아갈 집이 어디 있어요? 아, 그런가? 근데 방금 피자 뭐 시키라고? 파인애플 피자야! 아, 미친 새끼 아니야! 차라리 오이 피자를 먹고 말지! 배달이요! 오! 왔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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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겼다, 병신! 피자 왔어요! 오! 냄새 좋구만! 그래, 분홍색 땅달보도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숙이? 요 근처에서 어떤 배달기사가 배달음식을 몰래 빼먹고 다닌다고 신고 들어와서 범인 잡으러 갔어! 복귀하려면 좀 걸릴 거야! 근데 너 왜 아직도 여기냐? 빨리 집에 가! 아니, 별이 터질 때 날 미친 새끼야! 이래 별 터진 게 나 때문이냐? 살려줬더니 희벌놈이 은혜도 모르고 콱 그냥! 넌 피자 먹지 말 새끼야! 와, 요즘도 그런 배달기사가 있대요? 빼먹충이라고 부르던데? 배달기사가 아니라 배달거지지 뭐! 야, 아직도 그런 놈들이 있다는 게 참... 그러게 말이에요! 뭐지, 씨발? 뭐야? 한 조각 어디 갔어? 혹시 가게에서 실수로 한 조각 빼먹은 거 아닐까요? 씨발, 그게 말이 되냐? 그냥 빼먹충 당한 거네요, 뭐. 김덕배! 저격 준비! 로지트롱 라이플! 저격 준비! 양전자 가속기 가동! 오해 씨팔려다! 양전자 가속기 가동! 나요? 나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뭘 하는지... 옆에 코드 꼬마 새끼야, 코드! 아... 예, 양갈비 가속기 가동... 씹새끼가 말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우주경찰이 시킨 배달음식을 몰래 빼먹어? 난 무기징역 50년이야 이 새끼야! 야! 말숙이한테 바로 복귀하라고 연락해! 빼먹충 우리가 잡았다고! 다녀왔습니다! 어? 그 새끼 뭐야? 아까 신고 들어온 빼먹충 잡아왔죠? 근데 거기 그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놈은 뭐예요? 뭐야 그럼? 이 근처에서 활동하던 빼먹충이 둘이었던 건가? 여보세요? 아, 예. 아무거나 피자집인데요. 아이고, 저희가 실수로 피자 한 조각을 빼먹고 보내서요. 빼먹은 한 조각마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배달기사가 연락이 안 되네요. 일단 다른 배달기사 시켜서 금방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실래요? 여보세요? 국밥충이 돌아왔다! 나만의 최고의 국밥집을 만들어라! 짤툰 골목식당 키우기! 지금 다운로드하세요!